둘, 셋, 트윗 센세이션. 안녕하세요, 에스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SF9 찬이 타원입니다. 네, 저희가 이제 추억을 한번 다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, 마쿠아리 메세에서 저희가 연습생 때 패밀리 콘서트를 했었잖아요. 맞아요, 근데 맞아요. 저희 SF9 이름으로 데뷔를 해서 정식으로 이제 마쿠아리 메세에 가서 K-콘을 했는데 정말 느낌이 색달랐습니다. 그때 당시에는 데뷔도 안 했던 연습생 신분이었고 K-콘 재팬에서 저희가 저희 이름을 달고 간 콘서트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고, 동방신기 선배님들 K-콘에서 Love in Dice 무대를 커버를 했었는데 네. 근데 가사가 어두워진 밤하늘을 떠나지 않는 별처럼인데 직전에 갑자기 가사 생각이 갑자기. 안 나요. 밤하늘에 어두워진 떠나지 않는 별처럼 계속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. 무대 올라갔는데도. 그런데 결론적으로 잘했습니다. 반전이 없는 반전 같은 영화. 뭐죠? 딱히 웃긴 얘기는 아니었어요. 아, 그래도 잘했다니까 다행이네. 네, 그리고 또 먹을 것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. 이제 대기실에 이제 저희를 위해서 이제 케이터링을 많이 준비해 주시는데 그 컵라면 중에 이제 매운 라면 있잖아요. 네. 그거를 제가 이제 한 네 개를 연달아서 먹은 기억이 있어요. 왜요? 너무 맛있어서? 네, 너무 맛있어가지고. 그리고 또 해외 오래 있다 오면 한국 음식이 좀 그리워지잖아요. 그쵸. 그때 이제 비비고도 많이 먹고 비비고 私の健康、もう5回目の健康。健康2019ジャパン。